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가 싶더니 급기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를 폐쇄하겠다는 결의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색깔론까지 동원한 사생결단식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애초에 사학법 개정안이 나오게 된 사학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사학재단 측이 내세우는 반대 이유는 또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김준영 PD, 네. 지금 현재 이제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죠? 고질적인 사학비리가 그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간 잊을만 하면 불거져 나와 우리 사회에 파문을 불러일으킨 것이 바로 사립학교 비리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일부 사학의 문제냐, 아니면 대다수 사학의 문제냐를 놓고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학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사건이 또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달 27일, 경찰이 한 전직 교복 판매업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무실 주인 정 씨가 교직알선 브로커라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정 씨의 수첩에는 30여 개 사립학교 전직 교장 등 전현직 교사 150여 명과 교직 희망자 10여 명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비용이 한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의 어떤 제안을 받나 본데,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쉽게 결정을 못하는 그런 경우였어요. 브로커 정 씨를 만났던 한 교직 희망자를 만나봤습니다. 여학교인지 남학교인지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강남인지 강북인지 이렇게 결정하라, 딱 찍으라고 그렇게 말하던데요. 찍기만 하면 그 학교에 취직을 시켜준다. 브로커는 그렇게 장담했다고 합니다. 돈은 먼저 낼 필요는 없고 교사로 임명된 후 주어도 무방하다며 자신만만해했다고 합니다. 윤 씨에게는 3천만 원을 제의했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너한테 가서 학교에 가서 이제 딱 임명됐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그러고 나면 자기한테 돈을 붙여라. 그러고 완전히 결정이 된 다음에. 브로커는 가지고 있던 다른 교직 희망자들의 학교 제출령 서류들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강남을 많이들 원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들이 강남을 많이 원한다고 하면서 강남에 가면 정말 노골적으로 본점 뽑잖니 그러더라고요. 금방 본점 뽑는다 이렇게. 실제로 정 씨에게 돈을 주고 교사가 된 사람이 있었나요? 현재 혐의 사실을 수사 중입니다. 교사들의 양심 선언이나 특정 제보가 있지 않는 한 좀 밝혀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잖아. 이렇게 돈을 이렇게 주고 서로 이렇게 주고 나서 서로 간에 받은 사실이 없다. 뭐 만 원짜리 다발로 해가지고 주고받으면은 추적이 어렵지요. 불가능하지. 드러난 경우는 드물지만 돈을 주고 교직을 산다는 사실은 교육 현장에서는 이미 비밀 아닌 비밀이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거라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브로커를 낀다든지 아니면 이제 보통 이제 교사 재단파 교사를 내세우든지 이렇게 해서 중간에 다리를 놓고 해서 교사를 채용할 때 금품을 최하가 천만 원에서 많게는 한 6-7천만 원까지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용 과정에서 돈을 건넸던 한 교사가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늘 그 마음 한구석에는 떳떳하지 못한 그런 생각이 늘 자리하고 있었고요. 그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괴로운 거였죠. 이 교사는 임용 과정에서 재단 관계자로부터 직접 돈을 요구받았습니다. 5천만 원을 요구해서 거절했더니 3천만 원으로 깎아줬다고 합니다. 회사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계좌번호를 말해주셨습니다. 뭐라 그러던가요? 감사하다고 들어와서 또 열심히 열심히 해보자라고. 경기대학교 손종국 총장이 교수 대학 교수를 채용하는데도 돈이 오갔습니다. 경기대 손종국 전 총장은 교수 채용 과정에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습니다. 교육은 교수의 질을 넘지 못합니다. 교수 좋은 교수들이 와 있었는데 교수를 뽑는데 부정 비리가 일어났다. 이런 건 참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창밖을 내다보면서 저기 뭐 한 나무 다섯 그루 정도 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을 이제 듣고 나온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떨어진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나무 다섯 그루가
이제 한 그루당 이제 1,000만 원 시켜가지고 뭐 5,000만 원이었다 뭐 이런 식의 그 얘기도 이제 사후적으로 하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교사 교수 임용 비리는 우리 사학의 현실이 어떤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쉴 새 없이 불거지는 사학 비리를 예방하기에는 현행 사립학교법이 너무 허술하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사립학교 이사장에게 집중된 권한이 사학 비리를 양산하고 있다는 여론을 수용. 이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 장치를 둔 것이 골자였습니다. 대부분 잘 하고 있는 학교는 사실은 법이 필요 없습니다. 비리가 터진 대학은 대부분이 아빠는 총장, 엄마는 이사장, 아들은 교수 뭐 이런 데서 대부분 이런 데서 터집니다. 사립학교 관련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결의 기구 사립학교에 맞지 어떤 그냥 큰 부정이나 있는 것 같이 이번 법 만들라는 것은요 사립학교라고 하는 하나 그냥 극악 죄인을 꽁꽁 묶어서 잡아다가 놓고 그래도 이게 어쩔란지 모르니까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발가락은 발가락대로 발목은 발목대로 이렇게 문구제한 겁니다. 이 법을 한번 보세요 내용을. 급기야 이들은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직 했으면은 이 사학을 폐쇄를 하고 헐란다고 까지 하겠냐고 이 법 통과해놓고 보세요. 이 뭐 그냥 뭐 학교 불길을 본 사람도 나올 것이고 한강에 투시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별별 치는 사태 다 벌어집니다. 이제 두고 보세요. 지난 7일 사립학교 관련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회주의적인 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이나 생각해낼 수 있는 기대 악법 사립학교법 개혁안이 멀지 않아 국회를 통과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사학개혁 분탕질 신모와 분주하자! 지금 우리는 이 나라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검은 세력, 악한 세력, 붉은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날 사학재단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를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끝내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자진하여 학교를 폐쇄하기로 한 2004년 10월 19일자 비상대책위원회 결정을 제어하기라네요. 그런데 이 사학법인 마음대로 학교를 폐쇄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법에는 학교를 폐쇄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냥 차라리 그냥 문을 닫아버리겠다. 문은 닫는 마당에 말이죠. 그 허락을 맡고 자식 할 거 뭐가 있어요? 허락 안 맡고 폐쇄했다 해가지고 아마 무슨 벌칙은 있겠죠. 아마 법률 아마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 뭐 1년 이하의 징역이 있고 이런 문양인데 폐쇄했다는 마당에 그거 무서워서 폐쇄 안 한 사람이 있겠어요? 소용없고요. 김정 PD, 네. 이 사학재단들이 학교를 폐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엄포성인가요? 아니면 진심인가요? 어느 쪽이에요? 예,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됩니다. 이 논의 과정에서 개정안을 변경시키려는 압박 전략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만나본 사학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이대로 법이 통과된다면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단언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정말 걱정인데 오상강 PD, 네. 개정안의 내용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는 겁니까? 예. 사학재단 관계자들은 한마디로 학교 운영할 맛이 안 나는 그런 법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조항이 그렇게 문제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 사립중학교입니다. 아담하고 깔끔한 교정, 특히 천연잔디가 고르게 깔린 운동장이 인상적입니다. 이 학교 설립자이기도 한 김윤수 교장이 손수 가꾼 것이라고 합니다. 본지도 안 나. 애들이 저렇게 뛰어노는데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경기도에 잔디 있는 학교가 둘밖에 없어요. 운동장에? 예. 네. 수원의 체육고등학교하고 네. 우리 학교하고 밖에 없어요.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요, 이게.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이곳이 고향인 김윤수 교장이 27살에 집안의 논밭을 팔아 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 후 36년째 교장직을 역임하며 학교를 가꾸고 키워왔습니다. 오직 이 고향의 후배들을 위해서 정말 인재를 길러야 되겠다. 이 배고프고 이게 이 가난을 벗어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학교를 만드는 거죠. 평생을 바쳐온 학교지만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진 폐쇄하기로 이사회 의결까지 거쳤습니다. 폐쇄해도 우리는 법에 걸려요. 학생 안 받아도. 그 법에 걸리는 거나 학교를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겁니까? 개정안대로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학교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로 채우면 당초의 건학 이념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사회가 잘 그 뜻이 맞아서 말하자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해야 잘 발전이 됩니다. 때로는 그 이사 분규가 있는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 분규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와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죠? 네, 지금은 설립자 마음대로 이사를 선임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교사나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이 이사진의 3분의 1을 추천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들어와도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관선이사로 나가 있어요, 지금. 전국의 어떤 대학에 관선이사로 나가 있는데요. 이게 안 돼요. 뭐 하나 가령 저 교과서 선택 하나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나면은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한 가지 결정하는데 몇 시간씩 걸리고 이게 감정이 상하면 그 나머지도 또 안 되더라고요. 특히 종교계 사립학교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이 학교는 기독교 계열의 사립중고등학교입니다. 학생들에게 매주 한 시간씩 성경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개방형 이사가 들어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제목대로 동행합시다. 학교를 문 닫는 게 나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씨름하려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경 공부 못하게 할 겁니다. 예배 보는 거 싫어할 겁니다. 건학 이념을 내세우는 이면에는 사학법인의 고유 권한이었던 이사 선임권을 내줄 수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도 있고 한땐 공군 참모총장을 지냈던 그런 어른도 계시고 다 그 어느 대학 총장 지낸 분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을 다 모시고 있는데 그 점잖은 분들 속에 그 3분의 1이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또 교육을 받을 겁니다. 뻔히. 그래가지고 자기네 목적을 피자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사회 소집에도 이 점잖은 사람 안 나올 거예요. 야, 걔들 보기 싫어서 난 못 간다. 왜? 하찮은 아이들하고 입씨름하게 되면 그 사람들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 개정안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크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사학 비리의 피해자들은 개정안이 오히려 미흡하다고 주장합니다. 올해 극심한 분규를 겪은 동해시의 한 사립대학입니다. 지난 5월 이 대학에는 경찰까지 투입됐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학교입니다. 여기도 안 됩니다. 교수와 학생들은 재단이 교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급기야 대학 설립자이자 총장이던 홍희표 씨가 구속되기에 이르렀습니다. 10년 동안에 그 학교 운영을 했으니까 돈 가지고 학교 한 게 아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냈으니까 뭐 문제점들도 있겠지요. 검찰에 의하면 홍 씨의 횡령 및 불법 지출 규모는 약 300여 억 원. 규모도 컸고 수법도 대담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돈을 빼냈습니까? 홍 씨의 비리 사실은 이른바 유령 교수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불거졌습니다. 근무도 하지 않는 직원에게 매달 월급을 지급해온 것입니다. 돈도 부족한데 그 돈이 중간에서 새는 것들이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1년 들어서 조교가 없는 이 학교에서 조교 교류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조교 이야기 잘했어요. 조교 그 이름으로 내 딸이야, 둘째 딸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애 이름 올려놓고 그 월급 받아 내가 먹었다 그렇게 조작하면 본인표로 본다 이러면 내가 참 실망이고. 홍 씨의 범행 기록은 거의 책 한 권 분량에 이릅니다. 교비를 주머니 돈처럼 사용하고 허위 장부를 만들어 이를 은폐했습니다. 그냥 통째로 빼간 거죠. 뭐 그 경리 담당자나 뭐 그 사람들하고 짜고 하는 거니까.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가족의 생활비를 댔습니다. 또한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월급과 본인의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종친의 지원금까지 학교 돈을 썼습니다. 서울 시내 중심가의 주상복합 빌딩. 홍 씨는 아파트 한 채와 상가 8채를 개인 명의로 분양받았는데 시가가 22억 원에 이릅니다. 55평이에요. 8억 7천 정도 한 시세가 형성돼 있어요. 분양가는 얼마였는데? 분양가가 한 5억 얼마였는데요. 한 40%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이 투자액을 빨리 뽑으면 한 5년 만에 뽑을 수 있고 또 수완이 좋은 데는 뭐 한 3년이면 뽑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떻게 뽑느냐? 물론 뭐 학생 부정 입학도 시기에 뽑는 방법, 또 학교 시설하면서 뽑는 방법, 또 교수 채용하면서 무슨 발전 기금 같은 거 이런 걸 또 받아내는 방법. 뭐 그 뭐 묵무진한가 봐요. 설립자가 학교 돈을 빼내 배를 채우는 동안 교수들은 기본 생활조차 힘든 적은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들 이렇게 도와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뭐 그런 걸로 해서 버텨내기도 하고 주로 이제 그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가지고 뭐 만약에 30평의 아파트를 사서 오셨다 그러면 한 3년 지나시면 현재 25평 전세를 사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들이었습니다. 텅 빈 실험실, 기자재 살 돈을 빼내 다른 곳에 썼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백목하고 책만 갖고 수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초에 저희가 올 때는 뭐 창편되기보다는 인터넷도 안 됐습니다. 물론 개인용 PC도 지급이 안 됐고 그러면 한 공간 내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책 외에는 정보가 없는 겁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인근 학교, 대학교에 가봐도 아 진짜 이런 게 대학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에 와서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이건 고등학교 같은 느낌도 들고 왠지 감옥 같다는 느낌도 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슨 대학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설립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교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학교 운영을 위한 수익용 기본 재산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홍 씨는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교육부 심사를 받은 후 되갚는 편법을 썼습니다. 서울에 사채업자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자를 이틀분 이자를 주면 장부증명기 줘요. 그걸 정부에서 올려보내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이래서 설립 인가가 나고 서류를 하는 거예요. 설립 자체가 부실하다 보니 재단에서 학교 운영에 투입하는 돈 역시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단에서 학교 교부에 투입한 해마다 돈이 얼마냐 하고 발표하기가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더군요. 예. 순전히 학생 등록금으로만 운영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해대 운영조차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평창에 또 하나의 대학을 세우려 했던 홍 총장. 이번엔 불법 사실이 적발돼 인가가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사들과 감사하는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뭘 했습니까? 친인척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문제였습니다. 이사장직을 이제 자기 처한테다 물려주고 자기가 총장이 되면서 이사로 참여를 하고 친동생이 또 이사하고 또 뭐 과거부터 잘 알던 지인 또 산하의 중고등학교의 교장 이런 사람들이 이사로 돼 있기 때문에 설립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었어요. 홍 씨가 구속된 후 학교에는 새로 시작해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에 당한 학생들의 피해는 보상할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기존의 사립학교법으로는 재단의 전횡을 견제할 길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93년 경기대는 극심한 분규를 겪었습니다. 비리재단 퇴진을 요구하며 재단 사무실을 점거한 학생들과 재단 측의 충돌에 유혈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오늘 학생들은 또다시 재단 사무실을 점거한 채 118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벽에 걸려있던 교훈을 적은 액자가 바닥에 내려졌습니다. 10여 년 넘게 무슨 군부독재도 아니고 총장 한 사람이 학교에서 학생들의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걸 자기 배를 채웠던 거기 때문에 비리 의혹의 당사자는 설립자의 아들이자 93년 당시에는 이사장이었던 손종국 전 총장. 손 총장은 지난 4월 교수 임용 비리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이사장이 누구죠? 손 총장의 장인이 이사장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감사를 통해 60억 원가량의 교비 유용 등 27건의 비리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손 총장의 잦은 해외 일정입니다. 손 총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의 여행 등에 연구비 7억 원이 유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장 활동비, 판공비 형식으로 해서 나간 거죠. 그 교비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했지만 학교 당국에서는 묵묵부답이었고 정작 필요한 곳에는 교비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 출입구는 몇 년째 고장난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여기다 원래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여기다 학생증에 바코드에 나가는 이걸 찍고 학생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이게 출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고장이 무용지물이다 보니까 쓰일 곳에 돈이 쓰이지 않는 동안 이사장 승용차 구입비 등으로 오히려 교비가 재단으로 부당하게 지출되기도 했습니다. 학교 교직원들이나 이런 의료범위 같은 법정 부담 전입금을 재단에서 좀 대줘야 되는 부분들이 이게 거의 10억 가량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전적으로 재단의 책임인데 재단에서 단돈 2천원만 좀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0억 중에 단돈 2천원만 재단에서 투자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우리 학우도 등록금을 메꾸고 있는 현실들에 대해서 저도 맨 처음 황당하면서도 정말로 계속 생각할수록 정말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 학생들은 재단의 퇴진을 요구하며 재단 관계자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재단을 먹여 살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와 그런 재단 왜 필요하냐, 재단을 갈아엎자, 재단을 다 폐쇄시키자, 그런 게 우리 경기대학교 학생들의 정서입니다. 3분의 1이나마 재단의 전횡을 견제할 이사를 두자는 것이 개방형 이사 제도의 취지입니다. 아마 지금보다는 많이 건절이 될 겁니다. 뭐 그냥 돈 몇백억을 마음대로 막 빼먹을 수 있겠어요. 학교 운영이 이렇게 투명해질 수 있다는데 개방형 이사 제도를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사학재단들은 일부의 문제로 사학재단 전체를 범죄시한다며 격앙된 모습들이었습니다. 전체 1%도 안 되는 일부 사학 비리를 마치 전체 사학이 그런 것처럼 심소 범죄하여 분규 등으로 문제가 불거져야만 실시하는 교육부의 종합감사. 지난 5년간 37곳을 감사했는데 횡령 또는 불법 지출된 금액이 2천억 원을 넘습니다. 아직까지 그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해보지 못한 대학들이 아직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일부이기 때문에 과장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너무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학재단 측은 투자도 하지 않은 사람이 경영에 참여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학교 이사장의 경우 올해만도 15억 원을 투자하는 등 매년 거액을 학교에 투자해왔습니다. 그러나 개방형 이사자가 되면 더 이상 투자할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내가 돈만 넣는 게 내가 하는 일이고 보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내가 돈 넣을 생각이 안 들어가죠. 어디 가서 비가 새도 관심 가질 필요가 없고 뭐이 필요하다고 해도 지어줄 생각이 안 나죠. 개방형 이사자가 궁극적으로는 학교의 운영권을 뺏을 의도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내가 현재 회사의 회장직을 갖고 있는데 저게 노동자 속에서 책임자라고 하나 턱 나타나서 회장님 앉아 계십시오. 이젠 제가
인사 문제, 재정 문제, 생산, 수주 모든 경영 문제 내가 하랍니다. 요새 이제 꼭 그런 형식이 같이 돼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아 그럼 자네 잘 해보게 하고 회사에다 계속 돈 대주고 뭐 그럴까요? 회사 문 닫고 팔아버리고 말아야죠. 하지만 외부 추천 이사가 3분의 1에 불과한데도 학교 운영권 침탈 운운하는 것은 과장된 주장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3분의 1은 아무리 똘똘 뭉쳐도 3분의 1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의사결정에서 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그 3분의 1이라는 숫자에 의해서 그 사람 숫자가 아닌 그 사람이 한 사람 들어와서 그 얘기를 들음으로써 이게 공개된다라는 걸 두려워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상근 PD, 네. 이 개정안에 포함된 이사회 개방 관련 내용 이것 때문에 이제 사학들이 심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학법인 이사회 의결 종족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개정안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개방형 이사가 도입된다고 해도 그 수가 전체의 3분의 1에 그치기 때문에 학교 운영권을 빼앗길 우려가 있다는 사학법인 측의 주장은 좀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김정 PD, 네. 개방형 이사제 말고 또 사학재단 측이 이것만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조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학교 운영위원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학교 운영위원회란 교장, 교원, 학부모, 지역인사 등이 포함되어서 예. 학교 운영에 관해서 논의하는 기구인데요. 네. 이것이 지금 공립의 경우 네. 예결산 심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은 지금 단순히 자문기구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학교 운영위원회도 공립학교 수준을 보장하자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립학교의 운영이 투명하지 않아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8의 비밀. 지난 여름 경기도의 한 사립 중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 떠돌았던 인터넷 패러디입니다. 19점 급식 무슨 뜻이죠? 지난 3월 식품의약청 안정청과 경기도 교육청이 161개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 시설을 점검했는데 이 학교가 100점 만점에 19.8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을 풍자한 것입니다. 애들이 무슨 100m 기록이냐고 막 놀리기도 하고요. 막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서 많이 불만이 많았었어요. 네. 아무도 지금 시증도 걸린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신기하기도 했고요. 그냥.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요. 그 당시 60점만 넘어도요. 엄마들이 도시락 싸보낸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저희는 19.8이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학교 홈페이지에는 점검 이전부터 식당 음식이 불결하다는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19.8점을 계기로 학교가 식당 임차인에게 뭔가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학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알고 보니 식당 임차인은 학교 행정실 직원의 부인이었습니다. 사람이 기한을 하고 밑에 임차인을 보면은 씨라고 부인입니다. 액수도 임대료는 구내 식당과 매점 그리고 자판기를 합해 연 24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액수가 아주 터무니없죠. 연 240만 원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중고 병설 2,000명이거든요. 경리과장 부인한테 터무니없는 가격에 이렇게 줬다는 거는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애들한테 쓸 수 있는 돈을 횡령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저기 합당하다 안 하다 그걸 떠나서요. 이게 뭐 임대료가 싸다 비싸다 그것은 다른 학교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 학교보다 뭐 싸게 준 학교도 있고. 어느 학교요? 아니 이제 저는 이제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제 들리는 이야기로는 더 싼 학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없었습니다. 학교 측은 이윤이 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혹시 뭐죠? 그 뭐 이 200명 뭐 정도 수준 해면은 200명 밖에 안 되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는 뭐 거기서 임금 지급을 하면은 식당 봉사 차원에서 한 걸 알고 있습니다. 2,000원씩 받으면서? 예. 네. 아 인원이 없으니까. 점심시간입니다. 이 학교 학생 수는 2천여 명입니다. 식당은 학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뭐 애들 2천 명인데 다는 안 먹었지만 그다음에 기숙사 애들 있고 축구부 애들 있고 선생님들만 해도 100분이 넘는데 전혀 밖에 나가서 식사를 못하겠어요. 뭐 음식이 안 맞아서 신임 선생님들 뭘 모르고 짜장면 시켜 먹었다가 불려올라가 혼난 적도 있고.
교사들은 행정실 직원 부인은 계약서상 임차인이고 실제로는 재단 측이 운영하지 않았나 의심했다고 합니다. 임대를 줬으면은 아이들 시켜갖고 청소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18년 동안 학생들 시켜 청소를 시켰고 선생님들 보고 줄 세워서 그 감독을 시켰고. 이러한 현실을 개선해달라는 건의조차 재단과 학교에서는 무시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왜 이래요? 재단과 학교 측의 항의에 1인 시위를 하는 교사를 행정실 직원이 제지하는 장면입니다. 만약에 임대를 줬으면 관리자가 왜 이렇게 불결하게 하느냐, 아이들 이렇게 불만이 많다, 엄중 항의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직원회의 때 와가지고 선생님들 다 모인 자리에서 담임들 보고 교육시키라고, 벌레도 먹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라. 어떻게, 아니 벌레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교장이, 그걸 먹으라 하는 교장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가 좀 정신 나간 사람이 될까 봐 다행히 녹취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건 확인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이후 사태가 더 악화됐습니다. 학교 매점과 식당을 직영하자는 교사들의 건의를 무시하고 재단 측이 전임 교장이자 현 이사의 부인에게 매점을 임대해 준 것입니다. 매점을 하고 계신 분이 전에 교장 선생님 부인이라는 데 맞습니까? 예. 임대료가 어느 정도 나잖아요? 연 360만. 한 달에 30만 원. 네, 예, 그런 거로 되죠. 우리 저 전임 교장 선생님께서 그 학교 여기 18년 전에 오시면서 우리가 학교에 고민이 많으시고 정년까지 그러니까 이사장이 배려하신 거로. 근데 이사장이 이렇게 마음대로 선심을 써도 되는 건가요? 매점과 식당은 학교 재산으로 임대 권한은 분명히 교장에게 있습니다. 또한 수입은 학교 회계로 잡혀 학교나 학생들을 위해 써야 합니다. 이 매점의 하루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교사들의 추산에 의하면 이 학교 학생이 2천 명, 평균 800원을 쓴다고 할 때 하루 16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순수익이 그래도 한 1억 넘지 않을까? 1년에? 예. 근데 그런 거를 임대료 전에는 240, 지금은 360에 줬다는 거는 이거는 뭐 횡령이죠. 취재하던 중에 마침 비가 내리자 복도 천장에서 빗물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복도에는 빗물받이 물통이 비치돼 있습니다. 빗물이 고인 복도가 위험해 보입니다. 방수를 한다고 옥상을 비닐로 덮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재단에서 수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단에서 대는 돈은 1년에 약 800만 원 정도. 그중 학교 운영비는 중학교 1,000원, 고등학교 2,000원 등 총 3,000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을 똑같이 줘도 이게 다 비세듯이 돈이 얼로 새는 거예요. 사립중고등학교의 경우 매점 경영의 투명성이 공립학교보다 훨씬 떨어지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이 학교 교사들은 매점의 이익을 학생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건의 수준으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것이 꼭 타당하다. 이런 게는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 재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학교 재단 이사장은 BYC 그룹의 회장입니다. 교사들이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재단 이사장은 단 한 번도 이들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오늘 우리 면담 두 번째 지금 요구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문전박대하고 오히려 그냥 모든 거 위협하고 차단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오픈한다는 자체가 그동안 쌓였던
한 20년 가까이의 세월 동안에 비리가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니까 그것을 막겠다는 아주 단순한 사고죠. 이 공립학교에서는 매점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근처에 있는 다른 공립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 학교는 공개 입찰을 통해 매점을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학교의 학생 수는 문제가 된 학교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연간 1,600만 원의 임대료가 가능하다고 예상했습니다. 올해는 7개 업체가 입찰에 응해 2,300만 원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그 학교 전체 예산 편성에 넣어가지고 아이들의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아이들 교육 활동에 아주 유효하게 쓰고 있죠. 실제로 학생들 교육 활동에 쓸 수 있는 거, 동아리 활동에 쓸 수 있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못해요. 그런 거에 비하면 한 2천만 원 돈은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죠. 이렇게 교비가 조성되면 학교는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학부모와 지역 인사, 교사로 구성되는 학교 운영 위원회가 심의한 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수정도 하고 합리적으로 하면 뭐 크게 뭐 운영 위원들하고 크게 얼굴 붉히거나 그럴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이해는 없어요. 그런데 사학재단들은 왜 이런 제도를 반대하는 겁니까? 학교가 난장판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단 측은 특히 정교조가 학교 운영위원회를 장악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위헌적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사회주의적으로 인민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좌지우지하면 학교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학교는 사회주의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오. 그거 이미 국공립학교에서 한 거를 지금 뭐 사립학교 하자는 건데 외국에는 뭐 당연히 다 하고 있고. 근데 이것만 안 된다는 게 이게 참 21세기 대명천지에 과연 이런 논리도 있나. 그리고 그걸 좌파라고 한다면 국공립학교 싹 좌파네요. 거기서 교육시키는 선생님, 교장 선생님. 대부분의 사학재단들이 학운 이에 심의 기구화를 반대하는 가운데 한 사립학교 교장은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이익이 있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그 법인들이 어떤 이 공개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뭔지는 실감이 좀 안 가는데 공개하면은 그만큼 사립 법인 입장에서 융통성을 상실하는 거죠. 그렇게만 말하겠습니다. 그 융통성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래서 난 그 잘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형 PD. 네. 사학재단 측의 주장은 결국 간단히 얘기하면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남의 간섭은 받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내 돈을 내서 학교를 세웠는데 왜 예산을 심의받아야 하며 네. 특히 외부인이 나서서 의결에 참여해야 하는지 묻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사학재단 측은 이런 점들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보고 이미 헌법소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오상광 PD. 네. 결국 근본적인 차이는 사립학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이 시각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개정안 찬반 논란은 사학의 공공성을 어디까지 인정하냐는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공공성이 강한 만큼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인 반면 다른 한쪽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겠다면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사학재단 측의 서울역 집회에서는 전교조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전교조가 문제인 거네요? 사실 그렇다고 봐야죠. 기독교 이 사학에 있는 분들은 전교조가 문제라고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학교나 현재 교육청 그런 데 가봐도 그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교원노조 사람들. 일선 학교 교장들, 이사장들 만나보면 교조만 없으면 해먹을 만하지. 그런 얘기들을 해. 동문들이 이사회에 참여해 실질적으로 이미 개방형 이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관계자조차 개정안을 전교조와 관련지어 설명했습니다. 하이에나처럼 덤빌 겁니다. 권력 내놔라. 벌써 그런 게 옛날에도 좀 있었어요. 전교조가 하는 방법은 비교육적입니다. 계급투쟁적입니다. 그게 허용돼서는 한국 교육 피폐하게 돼버립니다. 난장판이 될 겁니다. 계급투쟁장이 됩니다.
지금 열린당에서 내놓은 거는 개 똥대가리보다 더 더럽고 잘못된 거예요. 사학 관계자들이 전교조를 두려워하는 것은 진보적이고 평등주의적인 교육 철학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전교조 선생님들이 정말 학교 잘 되자고 하는 선생님들이시지 학교를 뭐 뒤엎겠다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너무 그 전교조를 좀 어떤 그 편협된 시각이라든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과장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교조에 대한 거부감도 반대의 한 가지 이유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번 법안이 사적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설립 취지를 설립한 사람의 주권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거예요. 학교 법인은 사적 재산이에요. 사적 재산을 제3자가 들어와 가지고 그 예산을 심의한다. 그것은 뭐냐면 이치에 맞지를 않아요. 첫째는 교사들은 사학재단 측이 지나친 소유욕을 부린다고 비난합니다. 지난해까지 이 학교에는 실세 이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재단 이사장의 아들이었는데 이사 명함까지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처음에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사라고 그렇게 소개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선생님들도 전부 이사로 알고 있었고요. 그러나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이사가 아니었다는 게 밝혀졌고요. 그러니까 학교 공식적인 직책은 전혀 없는 거죠. 이사일지라도 학사 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이사장의 아들은 학교를 드나들며 과도한 관섭을 했습니다. 학생 일자리에 불러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식사 자리에 불러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학교의 이사장실에 불러내라 가지고 개인 선생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단점을 캐묻는다든가 이와 같은 그 행동을 건 3년간 해왔어요. 작년 5월 경기도 김포의 이 무렵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컴퓨터에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교사들의 이메일과 메신저 내용까지 체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남편과 메신저를 교환한 여교사는 여선생님께서 그 집에 남편과 그 메신저 있잖아요. 그 메신저 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를 출력을 해와 가지고 그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야단을 치고 결국은 그 선생님이 징계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최 교사는 감시 프로그램을 두 번이나 삭제했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당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로 파면시킬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이 또한 현실이라고 합니다. 최 교사는 파면 취소 소송을 통해 4개월 만에야 학교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립학교 재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학교를 사유재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중고등학교가 있고 대학이 있는데 대학은 지금 그 삼남이 학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남이 막내가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에 이렇게 관여를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 내부에서는 이게 재산 분배로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외국에서 대학 상속하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이사회 구성하는데 이사장이 이러는 경우 봤습니까? 없어요. 아,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개 조사한 대학 중에 79개가 상속을 했거나 상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립학교 대부분이 학교 운영비 중 98%를 국가지원과 등록금에 의존합니다. 2%의 운영비를 내고 사실상 전권을 행사해온 셈입니다. 사학은 학교만 만들어놓고 보험금도 국가에서 주고 그다음에 강당, 체육관, 급식시설 국가에서 거의 다 보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무책임하게 아이만 낳아놓은 그런 게 우리나라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학들이 그렇고 이걸 길러준 거는 국가와 학부모들입니다. 소 팔아서 길러줬고요. 땅 팔아서 길러준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자기들 사유재산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사학재단들은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제안 앞에 학교 폐쇄라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얼마나 그 개방형 이사가 필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학교를 폐쇄하겠다라는 결정을 할 때 과연 학생들을 생각한 건지 또 학부형과 아니면 학교 구성원들과 이런 협의가 있었던 건지 이런 거는 저는
저희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학교 폐쇄하겠다라는 결의를 한단 말이죠. 이건 결국 교육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재산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호상강 PD. 네. 한 해 동안 우리 정부가 사학에 지원하는 돈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2002년 한 해 사립중고등학교에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한 금액은 총 3조 4천억 원 정도입니다. 네. 결국은 뭐 이게 다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그 사학법 개정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현재 민주노동당과 새천년민주당이 열린 우리 당안에 찬성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핵심 항목인 개방형 이사제와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기구화를 반대하고 있어 통과엔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일반 국민들이 그 취지에 공감하는 것은 비록 일부라고는 하지만 사학이 도저히 교육자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치부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오면서 갖가지 비리의 온상이 되어 온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양심적인 사학에서는 비리 사학들과 한 묶음으로 취급되는 것 같아서 억울한 생각이 들 거라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개정안에 무조건 결사 반대만을 외쳐서는 설득력을 갖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지난주 많은 사학 관계자들이 견학 이념을 실현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개정안 반대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한 교장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 한마디로 오늘의 결론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이 교장 선생님의 말씀은 사립학교가 내 학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학교라는 생각을 가질 때 진정한 견학 이념이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